안녕하세요. 모라고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월요일이고요.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옥정신도시에 단독주택과 이제 상가들이 모여 있는 R6 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정뜰 순댓국이라고 여기 순댓국집 맛집입니다. 최근에 오픈된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옥정을 사랑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월요일 날 퇴근하고 집에도 안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빨리 오라는데 그만큼 제가 옥정 신도시를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겠죠?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진복상이라고 여기 냉동 삼겹살 또 전문점인데 오늘은 또 안 하나 보네요. 최근에 새로운 가게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여기는 낭월당이라고 단팥 빵카페. 네. 자, 미용실도 있고요. 베트남 쌀국수도 보이고요. 무지개 가일도 최근에 오픈했죠. 놀부전. 놀부전 전집. 그리고 호랭이 족발. 호랭이 족발은 배달도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부대찌개, 삼겹살집, 코리안 바베큐도 있고요. 자, 왼쪽에는 감성포차 술시야. 옥정 정육식당, 국내 치킨, 이가 스시. 이쪽에는 등갈비찜, 누룽지 통닭. 아, 그리고 여기는 직화 해물 볶음 전문점 웅이네. 저도 이제 R6를 가끔 오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차들도 많아지고 이동인구들이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왼쪽에는 읍천이라는 샐러드 샌드위치 디저트 카페네요. 가운데 보이는 거는 송박사 부대찌개. 워낙 R6 부지가 많아서 제가 다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자, 왼쪽에는 스탑 수제버거 집이네요. 수제버거 집. 그리고 아차산 매운 떡볶이 집. 야, 이 차들이 벌써 평일인데 아마 도시로 오신 거겠죠? 차들이 엄청 많네요. 옥정 신도시가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뭘 해도 다 잘 되는 유망한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 옥정 신도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1층 상가나 자영업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다. 특히 이제 젊은 신도시 젊은 가구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 소비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더라고요. 아시겠지만은 건맥주라든가 할머니 생맥주라든가 인생 맥주 이렇게 잘 되는 데들이 대부분 이제 젊은 층을 겨냥으로 하고 있어요. 메뉴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마케팅까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가 잘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술시야. 금속포차. 안에 또 브라운 건 있어가지고 축구 경기하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자, 한번 이렇게 쭉 R6 제가 새로 생긴 음식점들이나 먹거리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제가 또 뭐라고 TV 뭐라고 방송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봬요. 안녕.